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1위부터 해가지고 쭉 시간 될 때까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는 미래에셋증권 차트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현재는 21선 데드크로스 했죠. 지금은 사야 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어떤 증권 방송에서 삼성전자 강추하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이 구축됐다, 이게 구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 누구랑 협력을 할 것이냐, 삼성전자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하락할 때 사자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든 말든 지금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 현재는 단기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봉으로 중기를 볼 때는 아직 완벽한 하락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차피 저는 여기 투자 안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평선 역배열 투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좀 지루하니까 그냥 투자할 때만 좀 쫙쫙 봐볼까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자,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현대 기아 좋게 본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제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현대가 현재 고환율에서 좋은 이유는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찍힐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슬프지만 중기 하락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저도 현대차를 그 이후에 매수하긴 했는데, 일단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기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좋은 흐름 보였었어요. 골든 크로스 하고 이평선 보조 지표도 좋았었고, RSI도 높지 않고, 그래서 저도 기아 하나 더한주 샀는데, 여기도 뭐 수출 많이 하고 있다면 여기도 뭐 꽃놀이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증권 방송의 이야기는 거의 좀 그냥 참조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이평선 수렴해서 횡보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는 약간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닐까. 자, 쭉쭉쭉 와가지고 다 아니라고 보고 크래프톤으로 왔는데, 그나마 크래프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초입을 기업을 찾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이평선 정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오를까 더 오를까 아닐까라고 긴가민가한 상태지만, 일단 크래프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배열이죠. 여기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또 유럽에서 좋은 수출 계약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상승 초입이 아니라서 제끼기로 하고, 그 다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SK스퀘어입니다. 자, 여기도 정배열로 잘 가고 있는 거죠. 자, 어디까지 상승할 줄은 모르지만 일단 상승 초입은 아니고, RSI도 주보로 볼때79 정도 가서 일단은 거르는 걸로. 자, 그리고 39위 고려아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 쭉쭉쭉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노한 거예요. 제가 여기도 상승을 지금 이평선을 전부 다 골든 크로스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좋은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하면서 여기도 철강 금속으로 있으니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아무래도 상승 초입으로 보입니다. 자, 이평선이 지금 주봉이 이평선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초입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잘 확인해 보시고 여유 자금 있으시고 하시다면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이평선 밀집 구간으로 들어왔고, 주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볼 때는 이러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대가 하락 추세대에 있다고 주봉으로 볼 때는 보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지만 주봉으로 좀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상승 물결이 아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대세도 하락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다. 일단 지금 엔터 업종이 뭐 JYP, YG1 뭐 이렇게 전부 다 SM 지금 전부 하락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 하이브만 좀 나은 상황인데 하이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세 하락 중에 있다. 그다음 하나오션. 자, 여기는 보면은 상승 초입에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봐보자면, 자, 일단 보면은 일봉에서 RSI도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주봉으로 볼 때도 지금 이평선을 주봉이 이렇게 위로 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횡보 추세에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일단은, 월봉으로 대세는 횡보 중이다. 그리고 약간의, 하락 추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뉴스나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벌써 쭉쭉쭉쭉 하면서 44위까지 왔는데, 지금 50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 와, 좋은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간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것도 상승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평선을 다 가로지르는 이런 흐름 보이고 있죠. 주봉으로 볼 때는 지금 약간 기울기는 늦지만 상승 추세에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봉으로 다시 이 삼성증권 차트를 보면은 기울기가 좀 높게 상승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으로 볼 때는 약간 횡보 중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아모레퍼시픽도 별표 한번 쳐보고,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주봉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대에 있는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볼 때는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또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물음표를 가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 이게 현재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지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도 일단 관심 대상 정도로.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아주 좋은 흐름 지금 정배열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제끼는 걸로. 자, 이런 상승에 있는 주식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락을 했을 때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했다가 또 상승, 뭐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체크. 자, 51인데요. 자, 여기 HD 현대 엘렉트릭. 근데 이걸 끝으로 마지막을 할게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야 해서. 일단은 여기 현대 엘렉트릭이 뭐 AI로 뭐 전력 수요가 뭐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병목의 현상을 뭐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또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도지표도 보니까 지금은 단기 하락의 초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여기도 좀 뒤에서 약간 관망 하고 있다가 다시 상승 기운이 나타날 때를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에서 51위까지 봤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요. 저도 저번에 하고 현대 기아차를 사긴 했는데, 매수한 당일날, 그러니까 그저께죠는 여기만 살짝 상승했었는데 어제는 또뭐 3% 정도 이렇게 왕창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해답은 아니고 이거는 제 그냥 단지 공부 자료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시고, 아무튼 코스피에서는 제 기준에 매수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 갖게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하는데, 어제 기사 한번 봐볼게요. 증시 변동성 꺼치자 퀄리티주 선방 눈길 해서.
이런 주식들이 변동성 장세에 방어력 높아서 주목한다고 합니다. 퀄리티주는 부채가 적고 수익성이 안정적인 말 그대로 질 좋은 주식을 가리키는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치고 물가가 불안할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고, 일부 ETF에서는 삼성전자, 기아, 셀트리온, KT&G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봤는데 삼성전자 깨지고 있고, 기아는 좀 나은데, 셀트리온 깨지고, KT&G 깨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ETF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SK스퀘어 등에 분산 투자했는데, 아까 봤을 때 SK하이닉스 상승 중에 있고 SK스퀘어도 상승 중, 현대차는 어제 3% 깨졌지만 그래도 좀 제가 보니까 제 이야기를 왜 하냐, 현대차랑 기아차 두개 제가 샀는데 이게 퀄리티 주에 있더라 라고 괜히 안도의 숨을 쉬고, 자, 그 외에도 LG노텍, 삼양식품, 삼성전기, GS 등이 퀄리티 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 이 방어력 높은 주식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